너무 피곤한 감기로 커피를 사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커피 사는 날은 제가 미팅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침 출근길. 오늘은 스타벅스 대신 저기 앞에 보이는 브레고리를 가겠습니다. 커피 기다리는 중. 오늘은 되게 많은 미팅이 있는데, 특이한 미팅이 뭐가 있냐면, 미국 회사에서는 조금 큰 회사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회사원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섹션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계열의 미디어 데이터 플랫폼을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사? 비슷한 계열의 회사들의 BP나 되게 높으신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우는 섹션을 갔거든요. 이게 2주마다 한 번씩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는 MBA가 있어요. 동기 MBA 미디어 담당자 BP님 주셔가지고 강의 아닌 강의를 하고 가셨죠.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도 그런 섹션인데, 이런 섹션이 일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라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1시간 반? 정도로 부담이 되긴 하나,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조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좀 이 필드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높아지고 좋더라고요. 이 한국인은 아.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무슨 인스타그램에서 짤 같은 거 봤는데, 미국에서 스타벅스 치고 이제 인종별로 시키는 음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백인 여자분들은 스키니 라떼. 아, 인도 되게 웃겼다. 인도는 엑스트라 핫. 와, 오늘 엄청 찬란하다. 이제 저는 회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근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도 되게 일찍 퇴근하는 편인데, 여기 나와 있으면 벌써 미국 사람들 다 러닝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몇 시에 퇴근을 한다는 거야? 정말 알 수가 없구만. 아니, 퇴근길에 그 뭐지? 파이낸스 부대랑 마주쳐가지고 막 이렇게 껴가지고 왔어.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막 땀이 났네. 아, 진짜 미국 사람들 그 스몰톡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다. 저 앞에 서 있는데 저한테도 말 걸더라고. 퇴근하고 직전에 바로 오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홀푸드. 남편이 오늘 이번 주 내내 아파가지고 제가 장을 보러 왔어요. 오늘 고기를 좀 사가려고요. 소고기 구워 먹을 거라 로즈메리 하나, 아스파라거스 하나 먹어야겠다. 오늘의 저녁. 과연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장을 보러 잘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고기는 남편이 잘하는데 내가 잘 고를 수 있을까? That's filet mignon. That's strip. Okay. Then I'm gonna take the whole one. 아저씨가 이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해주시나 봐요. 결국에 이거 샀어요.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보이는 뼈 있는 그걸로 샀어요. 아저씨가 오늘 게 진짜 맛있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진짜 크다. Okay, let's go. 장보기 완료. 네, 집에 갑니다. 일단 장바오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파프리카.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래요. 조그만한 거 하나 사왔습니다. 오늘 먹을 거 너무 기대돼요. 제가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스파라거스.
이 소고기는 소고기 볶음밥 해먹으려고 사왔어요. 이거는 할인해서 사봤어요. 트러플 알프레도 파스타 소스예요. 이게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야 이거 맛있는 건가 봐 하고 사온 거. 홀그레인 소스. 스테이크랑 먹으면 잘 어울리니까 이거까지 사왔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진짜 뭐 조금만 사도 막 그냥 100% 기본으로 나오고 한 번 갈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그쵸? Now with the fat cap there, right? This is a porterhouse. So this is New York strip. This is tenderloin. If you don't have cast iron, that's okay. Just find a pan that's thick, the thickest, heaviest pan you have and use that. And while it's heating up, you can go and order a cast iron pan. Here, tilt your pan back and just allow that fat cap to kind of almost 진짜 진짜 크죠? 제 손에 거의 한 3배?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곰돌이한테는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오이를 좀 뿌리랬어. 얘들 이렇게 문제 뒤에도 맛있겠다. 벌써부터 휴트만 뿌렸는데도 맛있는 냄새나. 이젠 잘게 냄새 이따 넣어야지. 됐어. 이렇게 할게.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와, 와. 여러분, 저 망했죠? 이거 어떻게 다 치우지? 더 무섭다. 일단 여러분 제가 구운 고기예요. 플레이팅이 지금 엉망인데요. 이쁘게 먹을 수가 없네. 진짜 진짜 큰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입니다. 드세용 우리 여보 살아. 진짜 크다. 그치? 저기 다. 나부터 먹어봐. 맛있어? 응. 잘 익었다. 뭘? 응? 뭘? 그거.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제 아픈데. 자 이거 고기 먹고 있었죠. 나 또 슈퍼 제이니까 고기 사러 가기 전에 무슨 부위를 사야 되지 하면서 스크린샷을 찍어놨단 말이야. 나도 지금 나와. 뭐 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스테이크 먹고 싶대요. 근데 아저씨 말로는 오늘 포터하우스가 제일 맛있대. 밖에 나오면 보통 내가 다 하잖아.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대처하는지 상당히 알아. 그래? 나도. 보통 이런 건 다 자기가 하잖아. 다 먹은. 여러분 제가 말했죠? 모자랄 거라고? 고기는 싹 다 먹음. 드디어 밥이 왔어요. 귀엽다. 어, 나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 피키포케다. 회사 앞에 있는 건데 이거? 아 맞아. 맞지? 지나가다 봤어. 짜잔.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을 못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외식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회사에서 또 엄청난 빅뉴스가 있어가지고 많이 피곤한 날이거든요. 이것도 기사화 될지 궁금하네. 기사화 되면 유튜브에 말할 수 있는 거고 기사화가 안 되면 말할 수가 없다. 회사에 빅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난리가 난 하루였다. 그래도 나 오피스에 친구 생긴 게 내가 말빅카드 가가지고 좀 가릴까? 그랬어. 커피 불창 있어? 이렇게 했더니 걷재 한 바퀴 돌재. 회사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좀 걸을까? 회사 걷는데? 회사 오피스 안을 걷는 거야. 사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 친구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전체 팀이 캘리포니아랑 뉴저지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팀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다른 팀, B팀이 뉴저지 캠퍼스에 많아요. 그래서 사실 B팀 친구들은 B팀 친구들끼리만 놀아가지고 친구를 사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 공통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막 다가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막 해야 돼.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너무 막 러쉬하게 하려고 하면 망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막 공격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부담이야.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말 거는 거 막 했는데 뜨뜨미지근한 반응인 친구들이 많았어. 근데 그때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헉 뭐야? 나도 싫어. 너네 나 이렇게 웜 웰컴 안 해줬지? 말했는데 사람마다 좀 시간이 다른 것 같아. 그때 쌀쌀맞게 굴었던 애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바뀌었어. 그때 회사에서 사진 같이 찍자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것도 원래는 걔네들하고도 진짜 안 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좀 내추럴하게 행동하고 밍글하는 거 보고 하니까 이제 또 같이 사진 찍자 하더라. 유명해졌네. 근데 이게 친구가 됐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제 출근을 하잖아. 그러면 서로 일단 인사해. 굿모닝이라고. 그리고 집 갈 때도 나 이제 집 간다 이렇게 말해. 근데 있잖아 걔랑 친해지기 전에는 진짜 그 누구도 아침에 나한테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인사해주는 사람 없어.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친구들 있는 애들은 아침에 와가지고 자기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런 게 좀 부러운 눈물의 밤? 그런 게 좀 부러웠는데 생겼어? 나도 생겼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저 오늘 완전 꾹꾹꾹다. 친구 생일 파티 가요. 그래가지고 다 꾸며서 나가려고요. 어떤가요? 아 너무 민망해.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면 친구 어떻게 사귀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이 친구하고는 어떻게 친해진 사이냐면 제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친구예요.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좀 친해져가지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도 제가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구 생일 파티에 갈 겁니다. 아 어색해. 저는 좀 어색해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도 어색하시죠? 가려드릴게요. 일랑 뿌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이런 거 하나 들고 가려고요. 아 나는 아직도 미국 언니야가 되기에는 조금 좀 레벨이 낮죠. 오늘 재밌게 놀러 가봅시다. 여러분들도 함께 출발합시다. 너 저번에도 갔잖아. 1년에 두세 번? 지금 2분기잖아. 그래서 아 2분기여서 한 번 또 가는 거구나. 1월에 갔잖아. 그지 6월. 부럽다. Anniversary. 아 가고 싶어 출장. 맨날 가면은 날 좋다 그냥 이러고 그냥 회사 이벤트 가고 호텔 회사 이벤트 호텔 다 근데 입고 와? 완전 급발진해 사람들 다 진짜? 어 그냥 파티잖아. This is your chance to go wild 이런 거지. 아니 나는 저번에 우리 회사에서 비치를 열릴 때 그래서 내가 아 나 하기 싫은데 근데 전에 회사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했단 말이야. 좀 꾸미어 갔다? 나 아무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머리띠까지 하고 왔거든? 전체 공지가 뜨였는데 아무도 안 하고 온 거야. 근데 전에 회사는 분명히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했단 말이지. 아 이뻐. 색깔 진짜 이쁘다. 그치? 가자. 뭐야 이거 완전 헐 뭐야? 네. 실화야? 아니 내 실화만 찍어주면 안 돼. 세이브. 너 어떻게 올라가? 아, 이런 데가 있어? 미국에? 와. 와. 미쳤다. 그래도 내 방이야. 그러니까. 멋지다. 아 이거 실화야? 아 너무 귀여워 여기. 미쳤나봐. 근데 여기 4층이야 아직. 드디어 포장. 뭐야 왜 이렇게 여기를 다 빌렸고. 잘해놨다 여기다 선물. 그러니까
그냥 가봐. 왜 이렇게 갈까? 뭐 뭘까?